장관님, 삼선위원님 좀 대답해주셔서 저는 용인을 당협위원장, 재선 당협위원장입니다. 김주현입니다. 동충이는 뭘 먹고 살죠? 돌림이잖아요. 정치도 해보는 사람이 하셔야 돼요, 사실. 100% 정답은 없지만, 농담도 역시 농담을 지셔갖고, 다른 분들한테 옷걸이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또, 세별님에는 예산을 열심히 내서 예산의 이익을 창출해낸 게 세별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정숙 우리 의원님은 오늘 사무직 개소식이 아니라 출정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아침 저 오전부터 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용인이 고향이에요. 제가 19대니까 몇 년 살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지역에서 도의원하고 도의원 때 당협위원장 때 그때는 이제 대구시장님이 그때 당대표였어요. 문정권 때 아흥원에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많이 나가 동원대에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당이 너무나 착해잖아요. 보수분들 우리 앞에 삼성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자분 우리 부절자분 계신데 저놈들은 저놈들은 되잖아요. 저놈들은 선동정치 잘해줘. 글정치 잘해줘. 표현정치 잘해줘. 눈물정치 잘해줘. 그거 얼마나 잘합니까? 저희 당이 욕하는 것도 인터만하게 부풀리고 자기한테 이런 거 욕하는 힘에 들고 우리 진짜 표정수 우리 위원님 다음에 내 총선에서 우리 부살장님 우리 주신 거죠? 해서 제가 옆 동네에서 저도 열심히 해서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내면 내 총선을 이겨야 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